윤호중 사무총장의 이 발언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. 이념과 성소수자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.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?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씀하세요. 어떤 순간에 소모적이라고 선거의 이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이제 오늘부터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법정 들고 출연하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네, 반갑습니다. 예, 방금 윤호중 사무총장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에요. 그러니까 성소수자 후보가 있는 녹색당이나 아니면은 이념 문제가 있다라고 지칭을 받은 민중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. 네네, 저는 윤 총장의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속내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. 첫 번째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은 없다. 그러니까 당장 발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차별을 갖다 하면 안 된다, 차별 금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방점은 어디에 들어가느냐, 윤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온갖 생각은 선거에만 있다. 선거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.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, 저는 참 일단은 명칭 자체가 어떤 특정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, 예,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당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군요.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기 위해서,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발적인 조직체가 정당인데, 그런데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윤 총장 그 지금 여당에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거는 독자성이 없다. 그 다음에 일회용이고 용기 정당이라고도 했지만 가설 정당이라고 했거든요. 쉽게 말하면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이번 달만 지나면 없어질 그러한 정당인데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? 정당법을 갖다 보면은 여기에 당원이 필요하고요. 강령까지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. 당원과 강령이 없는 게 어떻게 정당이냐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든 야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예, 그야말로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장사꾼 같은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선거냐. 사실 그런 비판을 이번 그 선거에서는, 이번 국회에서는 받아도 싸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 참 선거 여러 차례 지켜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는데 이번 선거 너무합니다.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. 아까 박상춘 교수님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예정했던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시민연합하고 같이 하게 된 이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상정해놓고 그냥 예정된 수순대로 가되 그 중간중간에 절차만 지금 갖다 좀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거둘 수가 없는데, 하나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지점에서 비례대표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?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구에서 뽑는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굳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,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선발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, 당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념을 추구하는데 그 이념을 추구하는데 선봉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람들을 뽑는 것이 비례대표예요.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. 여기 지금 그런 이념이나 그런 목적은 다 사라졌습니다. 어느 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갈 것이냐 못 가져갈 것이냐 여기 지금 다 함몰이 돼 있어요. 비례대표 이거 왜 하는 거죠?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급조된 정당이 이렇게 많은 선거도 못 봤고 급조된 정당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선거도 못 봤어요. 아까 그 왜 비례연합을 민주당에서 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얘기됐던 시민사회 중심의 정치개혁 연합을 배제한 데 대해서 우리 장수정 그 얘기하셨어요. 껄끄러운 사람들 배제했다. 그리고 미래 한국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도 좀 참고가 됐을 것이다. 그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. 예. 뭔지 아세요? 어떤 겁니까? 이제 신생당으로서 등장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, 몇 달밖에 안 되는 저런 정당들에게는 비례대표 몇 석 주겠어요? 한 석 주면은 감지덕지인 거예요. 감지덕지.
그러면 민주당에서 소수정당 앞세우고 자기들은 후순위로 가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정당한테 한 송씩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.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꼼수를 그냥 부끄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왜 국민들을 왜 의식하지 않을까요?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제가 아까 신상필 벌 얘기를 코로나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국민이 벌을 줘야 하는 상황. 이건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례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 국민이 선거는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입니다. 가장 무서운 인사권. 이 무서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통해서 이번 정치 발전을 이룬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네,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비례 정당에 대해서 옹호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기왕 만드는 건데 뭘 그렇게 쭈뼛쭈뼛한데요? 불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님들이 그 비례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역구 하시던 분들이 가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. 그럼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도둑 잡으러 갔는데 왜 띠용띠용띠용 경찰차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겨야 돼요? 열린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3%는 분명히 넘을 것 같아요. 네, 넘을 것 같아요. 몇 석이 넘는 의석을 받으니까 합치면 교수단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.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멍청하다. 경찰차가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겨야 하느냐라고 이사장이 한 것은 멍청한 질문이다. 경찰차가 아니라 도둑차니까 숨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택하면서 정당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렸다.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내고 정도를 거리라라고 비판을 했고요. 또 하나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서 이런 비례연합정당과 별개로 열린민주당이라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.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교섭단체 넘을 거다라고 유 이사장은 얘기했는데 그 열린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손짓을 했다?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